대책들도 좀 내놓고 국민께 사과의 말씀도 하고. 어렵잖아요. 외교 참사 그렇잖아요. 이번엔 일제에 가서 굴욕적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데 가서 다 퍼주고 경제는 최악 상태고 기재부에서 기재위에서 우리가 이거 지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도 잘하세요. 다박다박 다 답변하세요. 그 자꾸 변명과 방어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살려내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요. 살려내시고요.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더 내놓고 IMF가 그런 평가하지 않게 하는 건 이 안에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야당이 기울여야 도움도 되고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책들도 좀 내놓고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더 내놓고 예, 서울 중랑구가 앞 서영교 의원입니다. 기재부 장관님 올해 세수가 얼만큼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셨죠? 아직은 전망치가 있었잖아요. 400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400조 정도로 5천억 원이라고 얘기하셨죠? 예, 400조 정도로 예산에 400조 5천억인데 세수 펑크 나고 있죠? 뭐 세수가 당초 부담은 부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00조 5천억 예측하다가 펑크가 왕창 나고 있어요. 얼마나 펑크 나고 있죠? 벌써 2월인데? 2월에 16조. 약 16조 정도 펑크 나고 있습니다. 예.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부자 감세하면 세수 줄어들 것이고 어려울 것인데 그럼 이렇게 줄어드는 세수 저는 윤석열 정권 되고 세수 전망도 제대로 못했고 장밋빛 전망 내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철회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안 하겠다 공식 방침을 확정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고 공식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유가가 워낙 안정돼 있을 때 한번 금년에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니 예측도 잘 안 되고 중요한 건 경제 아닙니까?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경제부총리예요. 대통령 새로 됐어요. 경제 살려야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예측했어요.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경제 살릴 수 있다고 얘기했고 장밋빛 전망까지 내놨어요. 그런데 아주 최대의 위기예요. 난방비, 가스비 얘기할 때도 전 정부 탓했고요. 그런데 이 세수 관련한 장밋빛 전망도 전 정부 탓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무역 수지가 어떻습니까? 흑자입니까? 무역 수지는 최대 적자죠. 무역 수지. 경상 수지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적자예요. 여기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폭은 어떻습니까? 아주 급상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통령이 경제를 위한 대책들도 좀 내놓고 국민께 사과의 말씀도 하고 어렵잖아요. 60세 이상 사람들의 일자리가 약 8만 개 정도 축소됐죠. 일자리 체크하고 계시죠? 예. 60세 이하에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약 8만 개 정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건 그겁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이 IMF가 계속 네 번에 걸쳐서 하향 조정합니다. IMF가 경제 성장 전망을 네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향 조정했죠? 잘 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향 조정했죠? 2% 초반에서 1% 중반. 작년 4월에 이게 4월, 7월, 10월, 1월, 4월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작년 4월에 2.9였어요. 약 3% 이야기하다가 지난해 7월에는 2.1%로 IMF가 하향 조정하더니 지난해 10월에는 2%로 아니 IMF가 왜 대한민국을 자꾸 이렇게 보는 거죠? 하향 조정하더니 끝내는 올해 4월에는 1.5%로 하향 조정했어요.
IMF 신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죠? 경제 심각하다는 것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취임하면서부터 일관되게 했는데 세수를 400조 5천억으로 장밋빛으로 전망하고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1% 늘어나는 걸로 전망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전망했는데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도 다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것을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일이나 정부가 하는 일은 그래요. 경제부총리가 잘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다른 데만 관심이 가 있어요. 외교 참사. 그렇잖아요. 이번엔 일제에 가서 굴욕적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데 가서 다 퍼주고 경제는 최악 상태고 기재위에서 우리가 이거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제 살리고 국민은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여러 이 경제 각 분야별로 그리고 외교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수와 관련해서는 금년 세수가 당초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 그리고 금년 1, 4분기에 자산 시장 즉 부동산 주식 그리고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게 관련해서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산 상 세수보다 현재 덜 거치고 있다. 아마 금년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물가급 상승 말씀을 하셨는데 무역수지 적자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유가 상승입니다. 유가가 같은 양이 들어오는데 1년 전에 비해서 21년에 비해서 22년 지금까지가 약 800억 불이 더 유가가 급등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유가 급등이 제1입니다. 똑같은 형태가 있었더라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또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경제 구조적인 부분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상수지는 금년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금년에 경상수지는 200억 불 이상의 흑자를 보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소득수지 영향이 있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가공무역 등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생산무역 구조가 바뀌어 있다 하는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물가 높은 수준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물가가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정책의 최우선을 물가 안정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8 내지 10%의 물가 상승이 작년 7월에 6.3%에 지금 4.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 4분기에는 저희들이 3% 수준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한쪽에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기 둔화에 이 어려움을 감내하고도 물가 안정에 힘쓴 결과 물가 안정부터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 관련 부분입니다. 고용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 명이 넘었습니다. 평균 보통 30만 명 안팎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1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1만 명, 금년에 1, 4분기에 40만 명의 고용 증가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실업률 거의 사상 최저, 고용률 사상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다만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 우리 경제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다. 성장률 말씀하셨는데 성장률 IMF가 그렇게 시기마다 바꿨으면 IMF를 탓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너무 전망을 하길래 2개월마다 그렇게 세계 성장 전망, 한국 전망을 그렇게 낮춰서 내느냐. 사실 저도 IMF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IMF가 지금 1.5% 5% 성장 전망을 했는데 정부가 작년 12월에
1.6% 전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1.6% 수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등 이 모든 것에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IMF도 이야기하다시피 최근 30년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 정부는 정말 긴장을 하고 여기 우리 기재부, 경제부처 공무원들 정말 휴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조혜일 분들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라 경제는 국민을 위해서 살려내야 돼요. 네. 국민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도 잘하세요. 따박따박 다 답변하세요. 그런데 어느 국민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리 기재부 차관이 맡으면서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 저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꾸 정부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지, 지지율은 떠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은 기재부 장관을 저희가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자꾸 변명과 방어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살려내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요. 살려내시고요. IMF를 원망해 주세요. 아니, 근거를 제공한 우리 윤석열 정부를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더 내놓고 IMF가 그런 평가하지 않게 하는 건 이 안에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내부에서 해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내시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휴일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여야 넘나들면서 오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필요한 것만 갖고 오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왜 야당의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지 어차피 정권 잡았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귀 기울여야 도움도 되고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의원님 말씀 제가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정부는 저를 포함해서 특히 저 자신은 경제 사령탑이기 때문에 이 경제 운영에 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어려움을 타개 내는 것도 제가 중심이 돼서 우리 이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걸 돌파해낸다 하는 것도 뭐 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나갈 것이니까 저희들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힘 좀 보태주시고 예, 함께 좀 이겨내는데 예, 정부와 국회가 힘을 전체 모아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다음은.